내가 좀 눈에 띄긴 하지 크크. 맞지 맞지, 개나 되는 걸로 말이지 크크. 나처럼 딱 무게감이 있어야지. 본받도록 해. 응, 성격 더러운 것까지 본받고 싶지 않은데 크크. 크크크, 존재감은 내가 최고지. 주체할 수 없는 관종력 때문에 어딜 가도 눈에 띌 수밖에 크크. 크크, 확실히 주변 시선 받으면 좀 짜릿하긴 해.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크크. 너무 나대도 좀 꼴불견일 것 같음. 아무리 그래도 꼴불견이라는 말은 좀 너무하지 않냐? 그래도 사실이잖음 크크. 너무 착한 척은 그만하지 그래? 착한 척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렇지. 네, 불편하면 자세를 고치세요 크크. 난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. 호랑이, 너가 평범한 거면 다른 애들은 뭐가 되냐 크크. 일단 그 표정부터가 평범하지 않음. 내 표정 어때서? 조금만 인상을 덜 써보는 건 어때? 흠, 이렇게? 크크크크크크크, 고양이 같아. 나 완전 아싸라, 존재감 제로일 텐데 순위가 생각보다 높군. 아싸가 반드시 눈에 안 띈다는 건 아니니까. 예를 들면 오타쿠 같은. 그래서 내가 오타쿠라는 거냐? 하하, 그건 아닌데.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거 극혐임.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최고임. 인정. 존재가 미써봤자 괜히 다른 사람들 입에만 오르내리기만 하는데 뭐가 좋은지 참. 뭐 존재감이 없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. 그건 그치. 근데 걔 누구?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기분 더러움. 그래? 난 별로. 그리고 꼭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정작 뭐 필요로 할 때는 상냥한 척 말 걸더라고. 아, 말하면서도 짜증나네. 오히려 존재감이 없어서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? 예를 들어 묻어가기 좋다던가. 크크크. 그렇네. 생각해보면 난 말하는 거보다는 듣는 편에 가깝고 자기 어필을 잘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런 거 같아. 그래도 그만큼 겸손하고 배려를 잘한다는 의미 아니겠어? 크크크.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.